드리라. 와, 정말 멀리 멀리 풀었다 진짜. 아우 정말 맛있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와, 국물을 좀 주세요. 어때요? 사실 제가 그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맛있게 맵네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 굉장히 맵네요. 매운데 네. 저 매운 거 못 먹거든요. 매운데 굉장히 감칠맛 나는. 땡겨, 계속 땡겨. 사실 그 매운 거는요, 기분 나쁘게 매운 것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기분 좋게 매워. 기분 좋다. 네. 맵죠. 맵지. 매운데 정말 맛있고. 나폴레옹이 생각나요. 왜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 그 매콤함이 확 전해지네요. 자, 수고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전달이 되겠습니다. 왜요? 아, 지나가는 냄새가! 신동 씨는 냄새만 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 맥퍼슨 한입 먹자마자 약간은 찌끔했어요. 왜냐면 맵거든요, 살짝. 외국분들이. 할리 씨 지금 드셔보셨는데 맛이 어떠세요? 좀 맵나요? 아, 맛이 좋은데, 예. 아, 좋아요? 이거, 네. 예, 떡볶이 떡도 들어갔으니까. 네. 이야, 이거 진짜 맵지 않으세요? 아,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시구나. 정말 외국분들도 매운 걸 잘 드시는군요. 김병세 씨 어떠세요? 하고 지금 맛을 봤더니 찰떡궁합도 이런 찰떡궁합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김치찌개 찰떡궁합이다. 정말 맛있네요. 시크릿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거 좋아요. 슈퍼주니어 어떠십니까? 네, 어때요 슈퍼주니어? 예성 씨! 예! 계속 먹고 있어요. 어때요 예성 씨? 우선 정신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를 한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그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노래로 표현 가능해요? 김치찌개 아니면 안 돼. 김치찌개 없이는 안 돼. 칼칼한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A조에서 찾을 수 없었던 칼칼함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듣자 하니까 그 원래 김치찌개 집을 안 하시고 그 전에 다른 거 하셨었다면서요? 예, 옛날에 논현동에서 삼계탕 집을 했어요. 삼계탕. 네. 근데 어쩌다가 시골로 가시게 됐어요? 우리 전 양반이 빚보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시골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아이들도 그리고 가족이 받은 충격도 굉장히 컸겠습니다. 그냥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냥 세상을 버릴까 생각하고 집에 농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켜서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냥 매달리는데 내가 날 죽을 팔자도 못 되니까 이제 이 죽을 용기를 갖다가 살아가는 데 쓸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가 네. 있으시라고? 네. 그래 그때 예, 그냥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펴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직접 편지예요.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쓰는 겁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죠? 네네, 우리 집사람한테. 일일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준 당신,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해준 당신, 술을 끊게 한 당신, 담배를 끊게 한 당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당신, 나 또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하오 사랑하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고. 사랑의 걸실로 만들어진 매운 김치찌개 등갈비. 자, 그럼 심사위원들은 또 어떻게 드셔보셨는지. 기대돼요. 그 김치찌개를 통해 가지고서 두 분이 그 역경을 극복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찌개를 드시는 분 모든 분들이 그런 감동을 같이 공유하지 않겠나 싶고 맛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가래떡하고 또 두부하고 감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울려가지고서 매콤하면서도 김치찌개 본래의 그 맛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 맥퍼슨 씨. 아, 이번 기대됩니다. 네. Looking at that nambi and looking at the color of the stew, it looks pretty scary. But it actually looks scarier than it really is. It tastes really good. A lot of people do stunts saying, oh, this is spicy, but they forget about the flavor. Oh. And I really liked how you marinated the dunggalbi. As you can see, I finished the whole thing. It was really good. Oh.